네, 액션. 마흔이 그러면 내 때 내가 그렇게 말렸거든. 어? 그러면. 아이고. 와. 와. 옷이 엄청 빛나는데. 진짜. 경쟁하시다. 자, 우리 리허설 마저 해볼까요? 네. 갔다 마우스하고 앉으라. 아이고. 고작에 내리면서 회식을 하십니까? 와, 경쟁하시네. 그렇구만. 아, 저거 때문에. 대충 클럽 오셨나? 웨이터 느낌 나. 그러니까요. 이거 꺼내야 되겠지 않을까? 자체 발광이네. 난 여기 안다. 재경 앞에서 사실은 자리 걸려. 얘가 나한테 역대를 타는 거 약간 이런 오빠 이러고 대체 회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대체 회의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투지폰을 주시면서 사진 받으면 미행하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걸 몰랐고 그때 받은 봉투가 부조금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아빠 마우스하고 앉으라고. 아이고 고생하지. 아이고 보정하지. 야, 이 보정한 누 이름에서 회식하십니까? 대경이는 치킨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저 그냥 앉아있었다가 아. 자리는 안 보고 가요. 이동이는 한 조각 정도는 아 맛있겠다. 아, 기동이 빈그릇에 왜 쌓여져 있으면 좋겠어. 그 짧은 새 진짜 레버런드처럼 대경 무덤 레버런드 이용도 씨 칭찬하는 글 권재경 보좌관님이 올리신 거 아니죠? 팀장님 만나러 구청에 자주 갔어요.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당연한 일로 칭찬을 하죠.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듣고 있는데 미안해. 서로 미안해. 서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당연한 일로 왜 칭찬을 하지? 공무원은 원래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자. 네, 됐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가시오.
정신장기 하나 가볼게요. 나 물 하나만 더. 물 하나만 더. 아 근데 안 그래도 또 썼어. 뭐예요? 고기 탑. 네. 자 갈게요. 액션. 감사합니다. 아, 찍고 있으니까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 씬은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이 내가 봤을 때 보는 거. 이거예요, 감독님. 찍고 계셨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 89심 찍은 거 맞죠, 지금? 89심 이후는 해체가 없는데. 운전석에 있어야 될 거. 그렇지. 네, 운전석에 있다 보면 뭐니 뻔히 보고 있는 게 좀 그럴 거 같아. 네, 그래서 그냥 뭐 문 닫고 걸으면서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냥 진짜 감정은 명확하긴 한데 이제 이거를 뭔가 들으려고 들었다나? 들렸다라는 조금 다른 게 같아요. 돌아 쓴다면은 뭐 볼펜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랬나? 야지를 좀 주는 거지. 네네네. 뭐 이렇게 하면 될 네네 것 좋아요. 해결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보딩은 어떻게 친절했어요? 볼펜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왜 친구 남친인 걸 알면서 뺏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너무 잘생겼다. 저요? 감사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무례하게 웃는 거야? 야, 실명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게 약간 무례해가지고. 살에 걸려가지고. 너 되게 무례한 건. 살에.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빨개지는 거예요. 난 누구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고,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끝트. 아닌데? 아, 저 네, 네. 자세 한 번만. 아, 죄송합니다. 왜 고등어? 고등어? 그 보딩은 어떻게 친절했어요? 볼펜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랬나? 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 그래요. 나 아주 가볍고 사소한 친절에도 막 혼자 설레고 좋아하고 그래요. 기술 하나 달라고 그랬죠? 그거 절대 안 줄 거예요. 오케이입니다.